지금 할 일은 지금까지 했던 파일들을 보니까 지금 374줄이나 되고 있어요. 이 374줄을 좀 줄이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소통할 때 편한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374줄을 어떻게 줄이냐?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데이터 1을 만들었죠. 이 데이터 1을 만들었으니까 이 데이터 1을 똑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1을 돌리면 이 데이터 1이 이제 오른쪽에 생기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save rds 데이터를 정량한 데이터 1을 데이터 1.rds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에 가보면 데이터 rds가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들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1은 read rds 데이터에 데이터 1.rds로 이제 불러올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엔터. 네, 잘 불러와 줬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variable 데이터 원 중에 함수 값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함수화를 만들었었어요. 이 함수화. 이 함수화가 굉장히 길었죠. 이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우리 함수 말뒤에 있는 이 함수랑 똑같습니다. 이 7.5. 그러니까 챕터 7에 함수 만들기에는 이 함수.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우측을 밑에 보면 new 폴더가 있죠? 여기다가 source라고 소스 파일을 넣을 거예요. 한번 열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붙여놓은 함수 있죠? 요거를 왼쪽에서 강력에서 붙여와도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함수 있죠? 이 함수 한번 펼쳐볼까요? 굉장히 많은 함수 만들었죠? 이 함수를 Ctrl C, Ctrl V에서 여기다가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저장을 하는데 소스 파일에 저장을 할 거고 소스는 함수 이름으로 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탭 F로 저장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였죠? 이거 저장할게요. 이거 RScript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summary tab 1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불러오냐면 소스 달러 source라는 폴더에 kwcs tab f.r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죠? 아, 함수와 그다음에 여기 섞은 거 있었죠? 이렇게. 자, 크로스탭 정하고, 카테고리가 정하고, 컨티뉴스 벨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ks탭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서 불러온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import and source 데이터 and source import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variable selection. 그다음에 analysis.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번 시간 했던 변수들을 다 정리한 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지워볼게요. rm, listen, ls. 우측에 볼게요. 그러면 모든 게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불러오면 데이터원이 생겼죠? 그다음에 소스 파일 불러오면 함수가 불러와졌죠? 그 다음에 variable selection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 HTML을 해보면 동일하게 실행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파일을 하는 방식을 알아봤고, 이 소스 파일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을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